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매매가 됐던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매 규모도 쉽게 순매수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삼성전자 한 종목을 6,200억을 팔았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히 많이 팝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로 갈아탄다. 이런 얘기가 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팔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삼성중공업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너무 압도적인 규모로 팔았고요. SK하이닉스는 2천억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순매수가 있었죠. 네이버를 많이 샀네요. 1324억. 그리고 삼성 SDS와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 순매수가 기록되어 있는 종목들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대체로 ETF 중심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아, 지금 삼성 SDI를 좀 판 것이 보이고 나머지 다 ETF들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사긴 했는데 한 470억 정도밖에 안 샀네요. 재미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주요 순매수 종목을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총이 있었었죠. 주총이 있었던 한진칼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KB금융, SK,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있는데 한진칼은 230억, 셀트리온은 159억, 그리고 KB금융은 153억, SK 87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81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특별하게 그냥 뭐 그 기술적으로 볼만한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움직이는 것이 전고점 상단 쪽에서 완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새롭게 들어온 SK인데요. SK는 일단 21선을 넘어가면서 일단 저기 그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매매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KB금융 최근에 은행주들이 바닥에서 바짝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 괜찮죠. 한 60일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장주 중에 하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고가 놀이하는 도중에 지금 매매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조원태 회장이 막았어요. 막았는데 일단 뭐 재료에 의해서 한번 움직여 봤지만 뭐 이동평균에 갇혀 있으니까 추가 상승보다는 그냥 그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밴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도 하나씩 좀 살펴드리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3위예요. 3위. 그러니까 그만큼 이 ETF 쪽에서 그 거래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풍제약이 참 여섯 번째예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파미셀, SK하이닉스, 한진칼,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매매의 중심에 서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시젠이죠. 시젠 지금 1위에 있고 셀리버리가 2위, 그 다음에 EDGC, 미코, 마크로젠, 웰크론, 신라젠, 수젠텍, 코미팜.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징주 살펴드렸는데요.